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미래의 길이 노출입니다. 자, 매출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고요. 탭을 완성하는 문제는 매출 테이블을 디자인 도구로 해서 작업하도록 하죠. 아, 일련 번호, 제품 번호, 그 다음에 그래처 번호, 일련 번호, 제품 번호, 일련 번호, 제품 번호, 그래처 번호를 기본치로 맞죠? 이렇게 설정해라. 그 다음에 매출 코드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해라. 필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코드 필드는 네 글자만 입력이 되도록 값을 제한해라. 값을 제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를 우리가 제한해 주면 되겠죠. 매출 코드 네 글자, 네 글자만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제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번호, 그래처 번호 필드에는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 때 자동으로 0이 입력이 되도록. 자, 우선 제품 번호, 이건 이제 그 기본 값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제품 번호와 그 다음에 그래처 번호 역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을 다음과 같은 필드 레이블로 나타나서 설정해라. 자, 우선 제품 번호 필드는 그 매출 제품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줘라. 매출 제품. 실제 필드 이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데이터 보기 상태일 때 캡션으로 필드 내용은 매출 제품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원래 그 필드 이름과 캡션이 지금 다르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처 번호는 매출 그래처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테이블에 제품 번호, 그래처 번호, 제품 매출 테이블 다시 열고요. 제품 번호,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자, 우선 제품 번호 필드에서 조회 속성부터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어쩌고저쩌고 여기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해라. 행 원본 지정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와 제품명 필드를 콤보 상자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줄 것. 단 조건이 있어요. 제품 번호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자, 특별히 다른 부분, 자, 그 아래쪽도 다 보아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제품 번호 필드에는 제품 번호, 그 다음에 그래처 번호 필드에는 나중에 보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 번호가 저장이 되도록 해라. 이건 가운데 열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열 개수는 두 개로 다 지정해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제품 번호 필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것은 두 개의 열 중에 첫 번째 열이 보이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열 너비 속성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리 보기를 보니까 나타나는 행수 부분도 지정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목록 유예가 생략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이렇게 지정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처 번호 필드에 대해서도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얘도 콤보 상자형태로 하라고 했고요. 행 원본을 작성해줍니다. 그래처 테이블의 그래처 번호와 그래처명 필드를 콤보 상자형태로 나타내고 가운데 열은 앞에서 보았고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열 너비. 여기도 보면 그래처 번호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역시 목록 이외의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이라는 부분 설정해주면 되겠죠. 닫고 예를 들어서 지정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매출 테이블. 자,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 이 필드는 이건 관계네요. 관계잖아.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테이블 표시 매출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제품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처 테이블도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놓고요. 첫 번째 그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참조하네요. 이렇게 해놓고 다른 지시사항을 보니까 항상 충족 무결성 유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해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출 테이블의 그래처 번호 필드는 그래처 테이블의 그래처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괜찮겠네요.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구현. 자, 매출 폼을 다음 시간에 다시 완성해라. 화면과 같은 형태, 그저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를 얘기한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설정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크롤 막대가 새로만 표시가 되도록. 그 다음에 폼 바닥들 구역에 TXT 언더바 판매 금액 그쪽에 판매 단가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FC 언더바 판매 대수 여기죠. 컨트롤 한번 연습해 주고요. 전체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폼 머리글 구역 탭 순서 들어가서 폼 머리글 구역에 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 설정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닫기 얘가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역시 매출폼에서 작업을 할 것이니까 이걸 두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매출폼의 수정 CMD 자, 이 수정 자, 이 버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구현하라고 했습니다. 클릭하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폼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커맨드 오픈 폼 해주고요. 폼 이름 자, 이 식으로 반드시 다 사용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조진 건 없고요. 자, 이렇게 인수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각 인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폼의 그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전 CMD 언더바 닫기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주고요. 두 커맨드 대체어의 클로즈 메시지를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매출폼을 닫아주고요. 자, 조건이 그냥 아니고 저장 여부를 묻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초의 매출액 기능 구현입니다. 얘는 닫고 얘를 지정 해주고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필수로 정렬 및 그룹화해라. 우선 제품 구분 되어 있고요. 매출 날짜,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그래처명 이렇게 정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TXT 언더바 순이 이 컨트롤에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나머지 값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뺀 그대로 해주면 되죠. 이제 지시한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구분 바닥을 이 구역에 TXT 판매 단가 전개 예죠. 이 컨트롤에 판매 단가의 합계를 자 우선 판매 단가의 합계부터 컨트롤 원본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판매 단가 그 다음에 TXT 언더바 구입 단가 전개 컨트롤에는 구입 단가의 합계면 3 구입 단가 이렇게 해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의 TXT 언더바 날짜 컨트롤에 현재 시점의 날짜와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원본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표시에 주어진 부분 있죠? 그 부분대로 장르 정의 형식을 지정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그 네 자리를 연도 YYYY 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대로 달 1 그 다음에 요 1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여부도 표시를 지금 보면 되어 있죠? AM PM 여부도 그 다음에 시간 분 그 다음에 초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식을 지정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주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자 정의 정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TXT 언더바 페이지에 컨트롤 원본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표시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별거 없습니다. 그대로 나타나도록 지정을 해주고요. 띄어쓰기는 역시 그 미리 보기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띄어쓰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페이지는 전체 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 지수는 뭡니까? 바로 전체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잡고 얘를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출폼에서 작업을 합니다. 매출폼 디자인 도구를 열고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얘를 CMD 언더바 중이죠. 얘를 클릭하면
멘트 프로시저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행 연도가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으로 조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플라이 픽 픽링이 되는 거죠. 피하다 도크맨드 개체 어플라이 픽 메소드. 자, 픽링 필요 없고요. 컨디션이 필요하죠.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명과 미래를 주어집니다. 시행 연도가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 그 얘기는 제품명 필요와 시행 연도가 제품명 컨트롤이 같은지 필요로 예상되는 시행 연도가 제품명 있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을 작성하는 요령은 데이터 형식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뭐 이건 이제 다 하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CMD 언더바 제품명의 값과 같은지 비교를 해주도록 합니다. 뭐가 잘못됐죠? 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 폼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자, 얘를 클릭하면 이런 인쇄 매크로를 구현하시오라고 있네요. 인쇄라는 매크로, 매크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 새로 만들기, 자, 매크로를 만들어줍니다.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로 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픈 레포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품을 매출 현황 보고서를 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쇄 미리보기로 여는 것이고요. CMD 언더바 제품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에 대한 제품명 내용만 입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제품명이라는 것이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폼들 중에서 문제에서 확인한 것이 매출 폼이죠. 매출 폼의 CMD 언더바 제품명 이렇게 되겠죠. 이 느낌표는 일종의 경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잡고요. 저장합니다. 이 매크로 이름은 인쇄라는 매크로 저장해주고요. 그럼 여기 언클릭에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잡고 얘를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죠. 처리 기능 구현이라는 부분.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그 쿼리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 여기서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매출과 제품 테이블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문제는 그 떨이 목록이죠. 떨이 목록 쿼리를 작성하는 것인데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에 대한 제품 구분별 건수를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좀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와 여의 순서를 바꿨어요. 조인 속성을요. 이 제품에 쓰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매출에 쓰는 전액에 입시한 레코드만 포함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비어있는 값이 생기겠죠. 그 비어있는 값들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 그러니까 제품으로 없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유지한 널 비어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제 널이라는 조건으로 추출해낼 겁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할 수 있고요. 제품 구분별이었기 때문에 요약 이용해주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대로 우리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구분이죠. 인쇄가 조금 부실하게 안 보여서 자, 제품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 부분인데 개수 부분에 대한 제품명으로 우리가 개수를 구해줄게요. 어차피 요약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수, 이 개수라는 것은 레코드의 수, 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죠. 어디 매출에 있는 제품 번호 이쪽이 비어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널 이런 비어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제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필드가 비어있다는 얘기죠. 이제 세 개는 이 조건대로 작업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미리 볼 그림이 있는 것들로 이렇게 올라가셨으면 알아서 지정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됐겠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장해줍니다. 이렇게 저장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매출 폼을 역시 디자인 도구를 열어서 제품명 컨트롤 제품명 txt 언더바 제품명이고요. 이거죠. 이것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라는 일이고요. txt 언더바 제품명 컨트롤을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구입단가 값이 사실 txt 구입단가 컨트롤을 표시할 것. 자, 말만 그렇지 구입단가가 txt 언더바 구입단가에 표시가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자, 쉬운 문제네요. 그죠? 구입단가 컨트롤에 뭐가? 구입단가가 표시가 되도록 구입단가가 표시가 되도록 그 다음에 txt 승리 컨트롤에는 txt 언더바 승리 좌변 우변 항상 생각해주고요. 핸드폰 레코드 번호를 고려해서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값,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값을
지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답고 예를 들어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제품 구매 기준,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 6월 30일 포함 코리저의 미리 보이는 것처럼 표시하도록 작성해달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품 구매 기준 코리저 이것도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만들기 위해서 코리 디자인 열고요.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제품명의 일부를 4개의 변수 이런 조건에 개발을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값들을 피드를 추가해서 보냈습니다. 미리 보기 결과 그림을 보고 하는 것이고요. 제품 번호가 필요하고요. 제품 명도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구입 단가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준 단가라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지시사항이 있네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구입 단가가 65만원 이상이면 보류를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구매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은 기준 단가라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시트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자, 조건에 있는 대로 작업을 해주고요. 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65만 이상. 그렇죠? 이렇게 하고 조건에 만족할 때,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에 대해서 여기 제품명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해주면 되죠. 자, 조건 작성할 때 개발자 속에다 집어넣어주면 4개 변수의 형식, 4개 변수 값을 입력하는 창이 뜨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개발자 속에 들어간 내용이 그 창의 캡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제품명의 일부를 4개 변수로 입력하라고 그렇게 작동하도록 해놔라고 했기 때문에 라이크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주도록 합니다. 자, 조건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어요. 조건 자리에다가 조건 라인에다가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요. 문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캡션 부분을 입력하도록 하죠. 자,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별 표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뒤가 뭐가 오든 포함해서 그 글자가 들어가면 포함시켜서 검색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앞에 보면 개념적이 많이 나오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실행시켜보면요.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있는 것대로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 이렇게 저장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 6월 30일 포함이라는 이 쿼리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했고요. 자, 미리 보기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품 번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코드죠. 그 다음에 매출 날짜. 자, 이거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자, 실행 시켜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문제 1번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나타내 피드는 다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있죠. 그냥 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2000년 하반기, 2000년 6월 30일 포함해서요. 데이터 애드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라고 했죠. 그럼 조건에 데이터 애드 함수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 데이터 애드라는 것은 어떤 그 특정 날짜가 있다고 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6월 30일이다 아니면 또 뭐 12월 30일이다 이렇게 특정 날짜가 있다고 치고 이 특정 날짜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시정하면 그 간격에 따라서 전후의 날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 애드 자, 여기 크다라고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자, 여기서 데이터 애드 해서 날짜의 기준을 D1이죠. 1 시간 1 날 1이죠. 날일자 그 시간 간격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의 한 날짜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수는 날짜 전이죠. 양수는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전 이런 의미죠. 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것보다는 크고, 그리고 작다 이렇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이것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1일 간격으로 자 하루 앞날을 얘기하는 거죠. 처리를 해주면 자 이런 형태로 미리 보기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코리의 이름은 하반기 실적 그 다음에 6월 31일 포함 이런 형태의 코리가 되겠습니다. 꼭 한번 실습을 해 보아야 합니다.